I'm not sure if I should. I keep maining Dragon Orb though, because I like him, but I don't think he's strong. He's strong, but compared to others, not anymore. I mean, he's strong, but he's more like, more likely, kind of honest, I guess. He's quite strong. He has been strong Dragon Orb, but there are more and more strong characters coming out. And Dragon Orb is quite honest because down to running 2 and no crazy mix-up. Compared to Liloe, who I'm playing with now, he can go crazy. Dragon Orb, no. Dragon Orb, he's cool. Ah, 뭐야 이거? Okay. 근데 저는 드라를 계속 할 것 같아요. 디자인적으로나 뭔가 재미로나 드라가 제일 좋아. 아, 마음에 들어 역시. 이 드라들 이루고 있는데 드라가 쉽지가 않다. 뒤향 뒤 패링 때문에. 이런 것만 이루이가 안 하면 대수. 아이고. 아 이거 나랑 맞으면 죽죠. 아 실수. 어 럭키. 아 비양소 이게 문제야 역시. That is difficult to beat for Dragon Orb. 나이스. 아 나이스. 나이트위치 예스. 철봉 있죠? 오 저거 좀 죽는겨. 아 리로이. 리로이 진짜. 와 그걸 어떻게 막어? 막는 것 좀 알려주세요. 한번 대충 때릴게요 그냥. 바보. 아 엎어야지. 이거 레드를 쓰고 죽어야 돼. 저거 와구 아니야? 와구인가? 뒤로 돌리는 거? 저 강마발 나오네. 어 갔다. 우와. 우와. 큰일 났다 이거. 이거 들어가 못 이겨 이럴 때.
I do. Wow. You know it was a late life. Dura는 저런 상황에서 이기기 힘들어. 반 정도 줬을 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가져가 안정적으로 길게 하는 게임이 없으니까 영각 말고 영각은 근데 위험하니까. 뭐 다른 막 웨너퍼가 좋으면은 웨너퍼를 위주로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. 드라는 그게 약간 힘들어. 그리고 얘는 그리고 드라는 띄우기가 없어. 내가 막 카운터를 내는 기술도 없고 띄우는 게 없어서 피를 먼저 반 주면은 얘는 진짜 힘들어요. 캐릭터가 특성이 그래. 특성이 폴은 그냥 아몰라와 포 하면은 맞으면은 내가 운 좋은데 얘는 없어. 근데 좋은 거는 레드 찍기. 레드 찍기는 좋죠. 아이고 이 디모션 뛰면 더 어려운 거 같냐 게임이. 게임 어려울 때 내가 프로모션 아니면 상대가 디모션. 체인지 나이스. 아! 괜찮아요 이거? 플리즈! 아우! 예수! 반대 나이스. 아, 설마 핵심률 여기서 파크 하거든요. 합니다. 파크했네. 안돼. 괜찮아요. 우와.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.